일기예보 보셨나요? 예측 가능한 거의 모든 날짜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동안은 그냥 계속 비가 온다 생각을 하면 되겠는데요. 장기간 비가 오면서 지반이 약해졌기 때문에 비가 잠시 멈췄다고 하더라도 절대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산사태 또 부실공사에 의한 그 건물 균열 누수까지 지금 전국 여기저기에서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죠. 근데 진짜 문제는 집중호우가 이제부터 시작이란 겁니다. 다음 달까지는 뭐 계속 비가 올 거고요. 그 다음엔 태풍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산 주변 방문하시는 분들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요. 친구가 가족이 좀 타박하더라도 장마가 완전히 끝나기 전까지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해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7월 10일 월요일 허지웅 쇼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1부 오늘 첫 곡 러비 윌리엄스의 슈프림으로 함께 했습니다. 비가 그냥 계속 왔고 올 거고 생각보다 더 많이 온다 그러네요. 아이고 참 걱정입니다. 요만큼 온 걸로도 지금 전국에서 이 아파트 저 아파트 난리 났고 산사태도 어제였나요? 예, 크게 남쪽에서 나가지고 비도 안 오고 있는데 산사태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먹은 거죠 이미. 조심하셔야 합니다. 택시 그 블랙박스 봤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멀쩡하게 길 가고 있는데 아이고 깜짝 놀랐어요. 안 다치셔서 다행이지. 그 승객분이랑 택시기사분 둘 다. 손진선님께서 비 소식에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수시로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비가 많이 오면 논물 보러 가시는데 안 된다고 꼭 집에 계시라고 당부했어요. 말씀 주셨고요. 언제 어떻게 불어날지 모르니까요. 잘하고 계십니다. 이 비에 관련된 말씀 보내주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 내일 초복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네요. 습기 말씀 주시는 분들 많은데 아이고 참 습합니다 정말. 최영민님이 웅디 반가워요. 어제 저 생일이었습니다. 이미 지났지만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동일 것 같아요 해주셨어요. 최영민님 생일 하루 지났지만 예 무슨 상관 있습니까. 예.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재미나게 살자고요. 예. 임춘명님 황윤희님 임유리님 김교봉님 정미희님 노성민님 4757-3735-2109 쓰시는 분 이외에 많은 분들 오늘도 시작부터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여러분들 사연과 신청곡 받고 있습니다. 추첨 통해서 푸짐한 선물 보내드려요. 광고 듣고 뉴스로 함께 하겠습니다. 트렌디한 뉴스를 따라가 봅니다. 손예예 에 허지웅의 지 에지 주문지 뉴스 콘텐츠 크리에이터 손예예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벽에 출근하신 분들은 큰 비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번 주는 또 비가 굉장히 자주 내린다고 해요. 특히나 수요일 밤부터 중부지방 기준으로는 다시 정체 전선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비가 예상이 되니까요. 웅디가 앞서서도 말씀 주셨지만 대비 정말 잘 하셔야겠습니다. 비 얘기 들으면 이제 웃음밖에 안 나와요. 약간 넋이 나갔어. 앞으로 이게 시작일 뿐이고 그렇죠, 앞으로 시작이죠. 더 온다 그러니 한참 동안 더 온다고 하니까 이런 쪽이 있나? 근데 슈퍼 엘니뇨 영향이 좀 많이 크다고 해요. 그때 우리 소식으로도 한번 다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역대 가장 지구가 덥다 그러고. 그렇죠. 아, 참 큰일 났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방송해야지. 청취율 조사 기간이잖아요. 예. 네. 02-2056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오면은 12시 허지웅 씨요.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청취율 조사 기간 동안 애지중지 퀴즈 정답자 원래는 5분 하지만 이 기간 동안 10분께 선물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호. 많이 참여 부탁드리고 오늘 첫 번째 뉴스부터 들어가 볼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초복 준비하셨나요? 입니다. 초복. 내일입니다. 네, 내일이 초복인데 이 삼복의 복자는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지내는 그 모양을 나타낸 거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 복날의 유래, 그리고 복날의 트렌드를 같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복종을 뜻하는 복이군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아... 이 더위에 우리가 복종을 해버린 거예요. 사람이 개처럼 엎드려 있는 모습을 문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네. 복종 복자구나. 그렇죠. 야, 이거 참 희한하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복이 들어온다 할 때 그 복, 행운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말씀드린 그런 뜻이라고 하고요. 네,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이때 우리가 삼복더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네, 실제로 1년 중에 가장 더운 기간이기도 하다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 삼복의 날짜는요. 낮이 가장 긴 하지, 그리고 가을이 시작되는 입추를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매년 바뀔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2023년의 초복은 7월 11일, 중복은 7월 21일, 말복은 8월 10일이에요. 근데 이때 우리가 경일이 기준이 되는데 이 경일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여기서 경이 들어가는 날짜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 왜 하필이면 경일이냐? 이 경이 갑을 병정 중에서 가을을 뜻한대요. 가을. 네. 그래서 가을의 기운을 좀 받아 가지고 우리가 더위를 좀 극복하자. 네, 그런 의미에서 정해진 날이라고 합니다. 8월 10일이 말복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때 좀 태풍 온대는데. 모든 것이 비랑 연계되네요, 오늘. 아, 정말 뭐 왜 이래? 그래서 우리 복날에 좀 몸에 좋은 걸 먹는 뭐 이를테면 삼계탕 이런 거가 원래 이제 전통적으로 그랬나요? 아, 예전에는 삼계탕을 먹은 건 아니었고요. 예. 일단 조선시대 궁중 기준으로는 이 벼슬아치들에게 임금이 빙표를 나눠줬대요. 빙표요? 네. 이 빙표라는 게 뭐냐면 얼음불출? 그 얼음 할 때 그 빙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얼음을 보관하는 뭐 석빙고나 장빙고 등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일명의 쿠폰인 이 빙표를 내밀면은 얼음을 조금 줬던 거예요. 그래서 벼슬아치들은 얼음으로 이제 여름을 나고요. 예. 그리고 우리 백성들은 얼음을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시원한 계곡물에 발을 담그면서 더위를 이겨냈다라고 합니다. 이런 양반. 네. 에이. 그래서 네, 그래서 삼계탕의 역사 자체는 길진 않아요. 1960년대 이후에 와서 정착이 됐지만 네, 그 원형으로 보이는 닭백숙 자체는 조선시대에도 존재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제 사실 고기가 굉장히 귀했을 거잖아요. 네, 그나마 좀 자주 먹을 수 있는 게 닭고기였어가지고 그때도 이제 닭백숙의 형태는 있었지만 온전히 삼계탕은 60년대부터 나타났다. 라고 하더라고요. 조선시대에도 이미 양반들은 그 쇠고기 육개장을 복날에 먹었네요. 네, 그렇죠. 아, 이런 전통이 있구나. 자, 우리 요즘의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아, 요즘에는 우리가 좀 직접 해드시거나 네, 혹은 편의점이나 간편하게 사드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왜냐면 고물가잖아요. 우리가 보통은 복날 하면 유명한 삼계탕이나 뭐 추어탕집에 줄 길게 늘어서는 거, 물론 내일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지만 예. 마트나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간편 보양식이 가격 대비도 너무 잘 나오는 거예요. 얼마쯤 하는데요? 만 원 이하인 것도 있고요. 만 원 초반인 것들도 꽤 많은데 그래도 우리... 복날인데 그런 건 좀 약간 허술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너무 비싸잖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서울 기준으로 삼계탕집에 가서 삼계탕 한 마리 먹으려면 16,000원, 17,000원, 18,000원 이 정도예요. 삼계탕이 18,000원 한다고? 16,000원 넘는데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복날 한정 아니면은 평상시도요. 진짜로? 많아졌어요. 오. 실제로 기사화가 많이 된 것들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삼계탕 18,000원이요? 그렇죠. 그랬구만요. 왜냐면 이게 뭐 생닭도 그렇고 대추도 그렇고 인삼도 그렇고 가격이 안 오른 게 없어가지고 네, 15,000원에서 17,000원, 18,000원까지도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편의점에서 또 복날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근데 요즘 꽤 잘 나와요.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있는 레토르트 식품이 꽤 많아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그 편의점 족발을 먹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요? 너무 괜찮아서 아니면 너무 별로여서? 상당히 괜찮아서. 아, 그렇죠. 예전과 다르더군요. 봐봐요. 예전이랑 달라요. 그렇군요. 네. 자, 우리 다음 뉴스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소식, 피로연 음식이 햄버거라고 입니다. 맥도날드에서 결혼 피로연 음식 웨딩 패키지를 내놔서 화제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됐던 결혼 이슈도 있어서 같이 좀 묶어봤습니다. 맥땡땡에서
웨딩 패키지를 내놨다고요? 네, 우리나라 얘기는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의 M사에서 결혼 필요한 음식, 일명 웨딩 패키지를 출시를 한 겁니다. 예. 네, 가격은 한 200에서 230달러, 한 26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인데 그러니까 이게 하객 100명 정도를 충당할 수 있는 패키지대요. 그러니까 1인당 한 3,000원, 달러로는 2달러 정도로 이제 패키지를 내놓은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M사가 저희 M사의 웨딩 패키지로 더 기억에 남는 특별한 결혼식을 진행하세요. 오호. 이렇게 홍보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렴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걸로 이렇게 맞이를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냐. 생각보다 현지에서는 굉장히 좋은 호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뭐 신랑 신부 입장할 때도 뭐 딴따단딴 뭐 이런 거 나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뭐 식장을 빌려주거나 필요한 장을 빌려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예. 노래가 나오진 않겠죠. 그렇군요. 뭐 하지만 실제로 홍콩에서는 이렇게 패키지를 내놓으면서 필요한 장소를 쓸 수 있게 해준 그런 사례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해외에서는 종종 진행이 되고 있어서 누리꾼들은 우리나라에서도 해봤으면 좋겠다. 재밌을 것 같다. 매장에서 결혼식을 하면은 어디에 신랑 신부가 있어야 되는 거지? 따로 이렇게 천막을 쳐가지고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 계산대 이제 주례 선생님이 계시고. 아, 그치. 캐셔 이제 매장 문을 딱 열면서 딴딴딴딴 이렇게 하면서 다들 햄버거 한 입씩 물면서 축하해요. 그렇구만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된 거는?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 화제가 됐다기보다는 외신 일면을 장식한 우리나라의 소식인데요. 바로 호텔 프로포즈가 좀 외신에서 많이 주목을 했습니다. 아유, 이런 걸로 좀 저기 그 뭐 외신이 됐든 어디가 됐든 안 알려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사실 실제로 웅디가 얘기한 것처럼 누리꾼들도 예. 많이 부끄럽다라고 했었어요. 왜냐면 지면 일면에 실렸습니다. 무려. 결혼식 전에 비싼 장애물 4,500달러짜리 화려한 청혼이라면서 이렇게 기사가 실린 거예요. 장하네요. 실제로 우리나라의 호텔 예약 현황을 보면요.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이게 막 그렇게 유행이 아니었대요. 근데 코로나다 보니까 뭔가 행사를 할 수 있다거나 외출을 하는 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호텔 예약이 그 전에는 프로포즈 패키지가 한 달에 한두 건 정도 있을까 말까였는데 예. 예, 그 후로는 코로나 이후로는 한 달에 20-30건 정도로 늘어났고 예, 최근에는 한 호텔에서는 정말 예약이 힘들 정도로 성황리에 예약이 마감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이고 장하네요.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런 문화가 자리 잡게 되면 우리가 지금 사상 최저 수준으로 저 결혼율이 떨어졌는데 더 걸림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NS를 없앱시다. SNS에 폭탄을 던집시다, 우리가. 폭탄이요? 예. 무형의 것인데 어떻게 폭탄을 던져요? 그렇군요. 오늘 의외로 논리적인데? 그렇죠? 감사합니다. 4,500달러짜리 화려한 청혼. 네. 기대해요. 네. 우리 오늘 퀴즈가 어디서 나올까요? 퀴즈는 앞에서 나옵니다. 앞에서? 네. 이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들으시면 쉬워요. 아, 그래요? 네. 예. 올해의 초복은 언제일까요? 1번 6월 11일, 2번 7월 11일, 3번 8월 11일.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2부 시작하자마자 당첨자 발표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선미의 열이 올라요 들으면서 2부로 갈게요. 허지용 쇼.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퀴즈 정답 2번 7월 11일이었습니다. 정답자 우영숙님, 김지성님, 김미준님, 전욱님, 0501, 1650, 3220, 0297, 3729, 0030 쓰시는 분 이렇게 10분 커피 선물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남지혜님, 박선영님, 백태한님, 이숙경님, 차승철님, 신병태님, 이수진님, 김의성님 4068 쓰시는 분들은 지금 제 눈에 이게 딱 들어오는 새싹 분들이시네요. 예, 감사드리고 쭉 들으시고 나무 되시길 바라면서.
잠시 후 스위스로의 송호진, 김영호 씨 두 분과 함께 월요일은 쇼타임으로 함께합니다. 2부는 퀴즈쇼, 3부는 상담쇼. 알고 계시죠? 문자번호를 준비하시고요. 광고 듣고 두 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선물을 푸짐하게 나눠드리는 퀴즈쇼가 어떤 고민이든 해결해드리는 상담쇼가 열립니다. 나이 제한 없고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월요일은 쇼타임! 스위스로의 김영우, 송호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송이님께서 네. 영우진 오빠들 어서 오세요. 영우 오빠 매주 볼 수 있게 방학이 영원히 안 끝났으면 좋겠네요. 아, 예. 야, 이 문자를 전국의 대학생분들에게. 아. 저는 일이 없네요. 그러면. 영우냐. 아, 방학 좋습니다. 에. 박아름님께서 점심도 거르고 기다리는 영우진 어서 오세요. 스위스로 오빠들 나오니까 어 비가 안 와요. 날씨 요정이셨던 건가? 아, 저희도 원래 반대로 스위스로 우가 비 우자 아니냐. 아, 저희들 가면 다 비 온다. 저희 공연할 때 비가 참 많이 와서 콘서트 같은 거 할 때 아, 그랬는데 원래 네. 그 잘 되는 신호 아닌가요? 아, 그렇게 위안을 하곤 했죠. 부정적이야. 어, 내가 이 말을 딴 사람한테 할 줄이야. 부정적이야. 자, 우리 오늘은 또 어떤 퀴즈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지 네. 궁금한데 아, 일단 우리 초복 얘기 잠깐 할까요? 초복 오면은 두 분은 뭐 특별히 챙겨 드시는 거 있을 법도 한데 아 근데 그 당일이나 막 이럴 때는 사람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오히려 좀 잘 안 가게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따로 어디 가시진 않고 네 특별히 막 이렇게 막 특별히 챙기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어 네, 저도요. 네, 네. 네, 저도 그래요. 네, 챙기진 않는데 그냥 이제 그 즈음 되면 예. 같이 뭐 먹을 기회가 있을 때 그렇죠. 뭐 그냥 뭐 삼계탕 먹을까? 네. 뭐 아. 이런 식으로 가게 되긴 하는데. 떠올려 보면은 복날에는 꼭 뭔가 좋은 걸 먹고 연말에는 제아의 종소리를 가고 아. 국룰 뭐 이런 거 했던 때가 있었어요. 어 있으셨어요? 저도 있었어요. 98년도. 아 대학교 때 20살 딱 이때인가요? 아 나 이제는 정말 못하겠어요. 아이고 요새는 저는 삼계탕 보면 아우 이 칼로리가 몇이야 이런 생각 들면서 정말? 어? 부정적이야. 아니 이게 저기 못 먹을 때나 이렇게 해서 기력 보충하는 거지 요새 잘 먹는 세상에 아 그건 그래 고칼로리 아~ 음식을 먹을 때로 따로 챙겨 먹을 필요가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우리가 보양할 필요가 없는 시대긴 한데 네. 오, 그 말씀도 맞네요. 네, 맞아요. 자 우리 월요일은 쇼타임 네. 퀴즈쇼로 우선 진행이 되는데요. 청취 조사 기간 맞이해서 각 퀴즈마다 당첨자 5분 그러니까 퀴즈가 총 3개니까 15분 와우. 15분 선물 보내드린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퀴즈 몸풀기 퀴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첫 번째 몸풀기 퀴즈입니다. 돌리고 돌리고 복불복 랜덤 퀴즈 생각할 필요 없이 5초만 시간 내서 이 세 가지 단어 중에 하나를 찍으시면 됩니다. 룰렛이 과연 어느 말에 어느 단어에 가서 멈출지 오늘 보기 뭐죠? 오늘 보기는 짠맛, 단맛, 매운맛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저는 굳이 고르라면 매운맛이 좋습니다. 이 중에서 저는 짠맛, 저는 단맛이죠. 아, 어, 요, 그러네요. 오, 3인 3세. 오이고. 자 오늘 과연 돌림판이 어디서 멈출지 아, 저희도 거는 거예요 지금. 어디로 보내면 되죠 영우님? 자 단어만 딱 적어보내주십시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하, 자 우리 지금부터 정답 바로 받을 거고요. 정답 받는 동안 노래를 들을 거예요. 레드벨벳의 빨간맛 듣고 오겠습니다. 몸풀기 퀴즈 첫 번째 퀴즈죠. 진행 중이에요. 짠맛 단맛 매운맛 세 가지 단어 중에 하나 찍어서 샵 1035번 50원의 유리 문자 혹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 노래 끝나면 마감합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네. 아, 우리 첫 번째 몸풀기 퀴즈 방금 진행이 됐죠. 그러면 돌림판 지금 보는 라디오 비춰지고 있죠. 단맛 짠맛 매운맛 네.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 돌림판 오늘의 돌림판 과연 어떤 맛이 나올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디 보자. 단맛 가자, 단맛. 맛의 근본은 짠맛이죠. 모든 음식은 뭐니 뭐니 해도 매운맛이죠. 간만 잘 맞추면. 애드립맛. 여름엔 애드립맛이죠. 매운 거 먹고 큰 사람 됩시다. 자, 이제 슬슬 멈춰가고 있습니다. 짠맛, 단맛, 매운맛. 짠단네. 짠단이다. 단으로. 네. 거꾸로. 단. 짠. 단. 단일까? 단 아니면 짠이다. 단 아니면 짠. 매운맛은 탈락이고요. 단, 짠, 단, 짠, 단, 다, 다, 짠, 짠. 아, 단인가? 단맛이다. 단맛이다. 단맛이로 그래. 단맛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이게 뭐라고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자, 우리 당첨자분 바로 발표해 드릴게요. 허미자님, 홍장성님, 방경태님, 4022, 4055 쓰시는 분들 축하드리고요. 뭘 드리냐? 햄버거 세트! 햄버거 세트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맛있게 드십시오. 아, 좋겠다. 햄버거 좀 먹고 싶은데. 아, 이 시간만 되면 참 배가 고파집니다. 아, 배고파요. 자, 우리 두 번째 퀴즈 바로 가볼게요. 네, 두 번째 이구동성 퀴즈 단어의 탄생. 빠밤. 자, 우리 세 명이 세 글자로 되는 단어 한 글자씩 한 번에 동시에 외칩니다. 잘 듣고 우리 전체 단어가 뭔지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이번 퀴즈 컨닝 방지를 위해서 문자로만 정답을 받습니다. 문자로만 정답을 받습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이번에 똑같이 다섯 번 뽑으니까 많이들 타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해볼까요? 네, 자, 됐습니다. 하나, 둘, 셋, 열. 아, 어렵다. 이거 이제 세 명이 생일 줘야 되니까. 초성이 또 같아. 그러네. 야? 초성이 다 똑같아 지금. 너무 어려운데? 너무 어려운데? 자, 하나, 둘, 셋, 열. 아, 이제 들으셨겠다. 이 정도면 됐어요. 이 정도면. 너무 잘 들렸네. 제가 일부러 조금 빨리 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면 아실 거예요. 정답 아시는 분들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번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정답을 받는 동안 먼데이 키즈의 사랑해 그리고 기억해. 예, 이 곡 준비했습니다. 노래 듣고 올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또 이제 발표해봐야죠. 오늘 두 번째 퀴즈 이구동성 퀴즈 정답 뭐였죠? 정답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아, 월요일 5863 0815 7028 2768 7749 다섯 분께 이번에는 튀김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튀김 세트 맛있게 드세요. 아유, 죽겠네.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 기름 냄새가 막 나는 거 같은데. 자, 우리 세 번째 마지막 퀴즈 남아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낭독 퀴즈입니다. 이 노래 제목이 뭐니? 마지막 퀴즈 낭독 퀴즈입니다. 지금부터 읽어드리는 가사를 잘 듣고 어떤 노래인지 제목을 맞춰주시면 돼요. 역시나 이번에도 문자로만 정답을 받겠습니다. 50원의 유리 문자 샵 1035번으로 보내주세요. 바로 들어갈게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 네가 나를 떠나려 한다면 나를 사랑했단 말도 모두 연극처럼 느낄 뿐이야. 마음이 변했다면 이유를 대지 마. 내가 싫어진 걸 다 알고 있어. 가식적인 말로 나를 위로하려고 하지 마. 이젠 기대하지 않아. 너의 곁엔 다른 얼굴, 다른 모습뿐이야. 다시는 나도 돌아가지 않아. 너를 위해 더 이상 슬퍼지기 싫어. 아, 우리가 이제 늘 보면은 이 세 번째 낭독 퀴즈가 난이도가 적당하면서 네. 다들 이
제일 좋아하십니다. 이 세 번째 퀴즈를. 오늘 난이도 어때 보이세요? 오늘 난이도 이게 어렵다고 생각하면 이게 아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첫 단어만 딱 뭔가 이게 딱 꽂히는 게 딱 뭔가 느껴지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즐기실 수 있죠. 이 노래의 진짜 첫 소절이 굉장히 인상적인 첫 소절이죠. 아 네. 힌트를 주시네요. 요거 해야 된대 요거. 송은지님이 아우 퀴즈 좋아요. 네. 정윤아님이 비상 모드. 김수미님이 BGM부터 그냥 웃김. 오늘 BGM 좋았어. 네. 아. 3159 쓰시는 분은 박미경 이별의 경고 1등 아. 도전. 땡! 아깝네요. 땡. 3837 쓰시는 분은 어유 비장한데 뭔가 부숴버릴 거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셨는데 아 근데 결정적인 문장이 아까 있었어요. 아 그거를 놓치지 않은 분들은 정답을 보내주실 것 같습니다. 어 이미 많이 보내고 계시네. 많이 보내고 계시네요. 아니 근데 이 분의 이 히트곡이 또 많다 보니 아 그래요? 오답이 또 이렇게 또 그러면 결정적인 힌트 드릴게요.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오답으로 보내주고 계시는 게 하나 있는데 네. 2부의 경고 아닙니다. 네. 그렇죠. 그거는 오늘도 난 너를 피해. 뭐 네. 약간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2부의 경고 아닙니다. 아니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우리 김현철의 왜 그래 노래 준비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3부로 갈 거고요. 정답자도 3부에서 발표할게요. 허지용 쇼 심심한 걸 졸린 점심시간 너무나 싫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혼자서 달리는 12시 5분 그 여름날 밤 라디오의 음악 속에 잊을 수도 없는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은비 목소리에 믿을 수도 없는 꿈을 꿔 이제는 정오의 바쁜 햇살 아래 헤드폰을 쓰고 춤을 춰 귓가를 울리는 슬픈 음악 속에 나눌 수도 없는 춤을 춰 여러분은 지금 삶이 행복해지는 순간 허지웅 쇼를 듣고 계십니다. SBS 러브 FM 허지웅쇼 3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의 마지막 퀴즈였죠. 아, 우리 낭독의 발견 맞나? 자 우리 정답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당첨자 네. 1254 1105 7784 8955 7880 쓰시는 분들 다섯 분께 이번에는 치즈 떡볶이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아이고 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맛있게 드십시오. 1254 쓰시는 분이 이 코너 때문에 월요일을 기다려줘요 이렇게 또 말씀 주시기도 했네요. 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오늘의 퀴즈쇼가 다 끝났고 이제 상담쇼로 갈 텐데 네. 막간을 이용해서 1530 쓰시는 분이 요거 재밌다. 웅디 얼마 전 친구 7명이 모여있는 단톡방에서 이런 주제가 나왔어요. 야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100만 원을 주면서 너 너무 못생겨서 안쓰러워서 주는 거야 하면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아 이건 또 어디서 나온 거래요? 그래서 저는 야 됐어 기분 들어 안 받아 했는데 한 친구는 야 개꿀 아 개꿀 어, 뭐, 어때요 여러분은? 어 저는 찝찝해서 못 받을 것 같은데. 아 그래? 네. 왜 찝찝해? 아니 이게 이렇게 이유 없이 나한테 줄 리가 없잖아요 보통은. 아 네. 이 이제 이 질문의 이면에 뭔가 더 있을 것이다. 네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닐까? 뭔가 함정이 아닐까? 막 이런 의심이 계속 들 것 같아서 저는 못 받을 것 같아요. 게임의 초명을 축하한다. 아 그렇지. 이게 금액이 좀 더 크면 아 그거 고민해 볼 텐데 예,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아하. 아 약간 모르겠네요. 영우 씨는 어때요? 저는 다시 안 볼 사람이면 받고 다시 볼 사람이면 괜히 볼모로 잡힐 것 같고 볼 때마다 아 졌다 막 이런 생각 들고 아 그러네 진짜. 이 사실 이 질문의 포인트는 그 이유에 있잖아요. 이유 네가 못생겼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별로 타격이 없고요. 어, 맞아. 타격이 없어. 예. 인정할게? 예. 약간 이럴 것 같은데. 막 그 누가 봐도 인정할 만한 이를테면 공유 씨야. 예. 공유 씨가 와가지고 네. 오징어 게임에 그런 그 정장을 입고 와가지고 아.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똑같이. 네. 공유 씨가 네가 너무 못생겨서 주는 거야. 아, 공유 씨 얼굴 보면 수긍할 수밖에 예, 없죠. 진짜 5만 원만 더 주세요. 흥정해 갑자기. 흥정해, 흥정해. 잠깐만. 허준 씨는 받을 거예요? 저요? 네. 안 받을 것 같아. 아, 어 망설여요? 100만 원. 오. 딱 지금 한 차례로 아, 5만 원짜리로 딱 있어요. 야. 안 받을래. 에이, 아. 에이 안 받을. 에이. 아슬아슬하게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상담쇼로 들어가 보는데요. 여러분들 그걸 뭘 고민해 싶은 것들부터 뭐 요즘 정말 사로잡혀 있는 그런 고민까지 뭐든 좋으니까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무료인 고릴라 또 허지용 씨 월요일 게시판 남겨주시면 되고요. 난 익명으로 보내야겠다 싶은 분들은 허지용 씨 인별그램에 DM으로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소개되는 모든 분들께 선물 보내드려요. 그러면 첫 번째 고민 사연부터 들어가 볼게요. 2398님의 사연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10년째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와 내년 3월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오, 축하합니다. 박세영 사랑해. 뭐야 이거 고민 사연 아니었어? 제 고민은요. 아 나오는군요. 예, 예. 나오는군요. 아직 여자친구에게 정식 프로포즈를 안 해서요. 어떻게 하면 멋진 프로포즈가 될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형님들. 프로포즈. 아 이거 저기 고민을 가장한 저기 자랑 아닙니까? 프로포즈. 아, 이게 이 문화가 대체 우리나라에서 언제 바뀔까요? 어떻습니까? 아, 문화적으로 들어갑니까? 예, 이게 내년 3월에 결혼을 하게 됐다는 얘기는 벌써부터 식장도 예약을 다 했고. 그렇지. 그렇죠. 해야죠. 예, 둘이 결혼할 뭐 계획을 다 짜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미 다 마련해 놓고. 이 왠지 그 있잖아요. 그 왜 우리 액션 영화 보면은. 네. 우리가 영화로 아. 최종본을 볼 때는 진짜 싸우는 것 같지만 그쵸, 그쵸. 찍을 때는 서로 합을 짜놓고 하잖아요. 네. 그런 거지. 이게 어차피 우리 결혼할 거고 다 사실 뭐 양가 부모님 인사까지 했어. 네, 하지만 네.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야. 예, 예. 아 이런 아, 합을 맞춘다. 진실의 시간. 과연 이런 요식행위를 우리가 언제까지 프로포즈로 부르고 아. 예. 요식업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요식은 아니지만 방금 우진 씨가 요식행위라고 말씀하셨던 그 행위 네. 우리 영웅 하셨습니다. 아, 했습니다. 아, 아 했습니다. 아, 네. 잘해서 칭찬받고 결혼했습니다. 알려주세요. 네, 어떻게 하면 칭찬받습니까? 아니 근데 제가 칭찬받았던 거는 이때까지 저는 한 7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7년. 7년 정도 연애하는 동안의 과정들을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라는 것들을 프로포즈를 통해서 좀 보여줬어요. 그게 어떤 거지 그러면?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있었던 일, 뭐 네. 그때 추억이나 아니면 그때 아 힘들었던 때나 뭐 아. 이런 것들을 프로포즈가 단순히 그냥 뭔가 내가 잘할게 이거는 공수표일 수 있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전까지 있었던 거를 나는 잘 기억하고 있어. 어. 7년 동안의 연애의 어떤 그런 기억들을 좀 약간 히스토리가 네. 있으니까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이제 잘해보자 약간 이런 어떤 느낌의 영상들을 제가 만들었었는데. 아 영상. 근데 이거를 막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해줬어. 7년 그리고 우리 이분 같은 경우는 10년. 그랬더니 아 몰랐는데 아니, 이게 뒤끝 있네. 또 이게 부정적으로 되게 나오시네. 어이 뒤끝 있어. 아니 근데 어, 10년 그걸, 동안 이거를 그걸 내가 기억하는 것만큼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청사진이 있어야죠. 아, 그러니까 프린트가 또. 근데 그게 없이 나는 무조건 잘할게라고 하는 거는 아, 여성분들이 그런 거 되게 싫어하더라고. 아 대책 없어 오빠는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심지어 싫어하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뭔가 장밋빛 미래를 그리면 예를 들어서 호캉스 가자 이번에. 어. 돈이 어딨는데 이렇게 바로 나오는 이유가 내가 너무 뭔가 대책은 없이 세워놓은 것도 없이 뭐 용돈 하나 주는 거 없이 계획만 세우고 뭐 가자 그러면 다 나오냐 구체적으로 뭔가를 무언가를 잘 기억하고 있다 앞으로 난 이렇게 할 것이다 아~ 이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해주시면 앞에서 그러니까 PPT를 해야겠네요. 그래서 좋은 생각인데 예, 프로포즈 이 현실 실현 5개년 아니 10개년 계획 이러면서 어. 이렇게 하면 1단계 그러면서 그걸 약간 감성적으로 감성적으로 그걸 감성적으로 1단계 뭐.
1절. 1단계. 일단 모르겠어요. 저도 막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일단은 저기 여자친구분의 어떤 성향을 제대로 예. 파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약간 또 이럴 때 크게 이벤트 생각하신다고 맞아. 남들 다 보는 데서 계획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 아. 역효과가 심하게 날 수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싫어하는 아. 분들 많더라고요. 예. 근데 그 당연히 싫어하지 않을까? 그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아 세상에 이럴 수가. 무슨 뭐 경기장이나 뭐 이런 예, 특별한 뭐 공연장이나 뭐 그런 특별 이벤트 할 때 있잖아요. 제 아내도 그랬어요. 네. 진짜? 제발 진짜 오빠 제발 콘서트 뭐 그러면 죽어도 하지 마. 어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 진짜 절대 하지 마. 정말. 어 네. 막 그랬었어. 아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 그럼, 있긴 있구나. 또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무슨 특별한 공간을 빌려서. 어? 양초로 양초요? 길을 쫙 깔아놓고 그러다가 아, 이상한 생각했어요. 그 장판 태우고 그래요. 네, 불내고 막 이런 아이고 천둥 떨어지고 그래요. 그거. 안 되지 네. 그런 거. 그런 건 꼭 장만치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예, 아무튼 뭐,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하시나 저렇게 하시나 아, 잘 될 겁니다. 네. 행복한 결혼 생활 하시고 자 다음 사연 가볼게요. 1367님이 남겨주신 사연입니다. 번아웃 증후군 아시죠?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너무 피로해져서 무기력해지는 현상이라는데요. 제 동생이 딱 이런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요즘 집안일도 몽땅 제가 하고 있어요. 동생을 도와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오빠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 근데 이거 동생분이 스스로 어딘가에 꽂혀야 해결되는데. 아, 그래요? 예, 이게 번아웃이 이제 오잖아요. 네네. 저희 뭐 옛날에 이제 회사 다닐 때도 그랬었고, DJ 하면서도 한 두세 번 왔어요. 지금 이제 3년 몇 개월 이제 하고 있는데. 네네. 근데 그럴 때는, 뭔가 내가 매일 어떤 반복되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런 게 왔을 때는 뭔가 하나 꽂혀야 돼요. 뭔가 다른 몰입할 만한 예, 뭐 아. 취미가 됐든 뭐 이 뭐 구입이 됐든 그래야 넘어가지는구나 사람이 됐든 에. 뭔가에 꽂혀야지 요거 넘어가지는데 요거를 언니분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보통 뭐 이럴 때는 같이 뭐 저기 상담을 받아보거나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나요? 글쎄요. 번아웃이 상담으로 해결이 되나요? 해결이 되나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조언들을 듣거나 예, 예. 보통 혼자서 이렇게 빠져가지고 나는 무기력해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그냥 침잠해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맞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아 이런 경우도 있었어 뭐 누군가 전문가가 아 예. 이럴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하나를 찾아보세요 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좀 이제 상쾌한 바람을 좀 집어넣어 줄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거를 꼭 어딘가에 가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네. 너튜브로 보지 마시고요. 아, 그렇죠. 네. 그 너튜브에 너무 이상한 자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많아서. 아. 뭐 무슨 뭐 바라면 이루어진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이 상담을 받고 싶으면 정식으로 어딘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동생의 모습을 보는 게 쉽지는 않으시겠지만 시간이 일정하게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걸 찾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것보다 동생한테 좀 시간을 이렇게 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으니까 옆에서 일단 나는 좀 조금 이렇게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데 옆에서 오히려 더 많이 걱정하고 막 뭔가 방법을 찾으려고 그러면 그게 또 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지금 그 방법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집안일을 몽땅 이제 이분이 하고 계시거든요. 아차. 시급하네요. 예. 그래서 시급합니다. 빨리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도. 삶의 이벤트를 만들어주는 있을 것이다. 그 DM을 내가 네. 가계정을 하나 만들어서 네. DM을 보내주는 거죠. 뭐 이렇게. 지난 세 달 동안 당신을 지켜보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저 허준 씨는 그런 걸로 그런 걸로 극복이 됐어요?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번아웃이 왔어.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네요. 잘 극복돼. 리라미 의심치 않고. 네. 자 우리
아, 대표적인 또 프로포즈 곡 중에 하나입니다. 아. 좋은 노래예요. 시스터록의 Wish You My Girl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아, 제가 들게요. 아름다운 노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지금 이 시간 실시간으로 네. 보내주고 계시는 사연들이 또 많거든요. 그냥 넘어가면 섭섭하니까 실시간 사연 가보겠습니다. 0645 쓰시는 분의 네. 사연을 제 아들이 고1인데 영어학원을 다니기 싫어해요. 영어를 제일 못하기도 하고요. 방학 때 영어학원을 다니지 않고 영어와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방법 혹시 있을까요? 오호. 뭐 있어요? 이런 방법을 안 친다면 예. 정말 떼부자가 되실 수 있어요. 빌딩을 세웠다. 저 솔직히 영어 잘했거든요. 예. 아, 네. 솔직히 수학 빼고는 다 잘했어. 근데 영어를 제일 잘했어요. 아버지가 그쪽 이제 그 예, 예, 영어를 예. 가르치는 교수라서 이게 핀지 모르겠는데 네. 그런 생각을 옛날에 했었어. 근데 지금은 생각해 보면은 그럴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게 어차피 그 전에 우리 집은 개판이 나서 아버지가 뭐 나를 지도해 준다거나 그런 게 없었거든요. 상관이 없어. 그러면 난 왜 잘 왜 잘했지? 저 AFKN 봤어요. 그렇죠. 아, 미디어죠. AFKN. 네. 네. AFKN을 진짜 오랜 시간 많이 봤어요. 그중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셨나요? 저 그 블루문 특급 뭐 이런 거. 블루문 특급은 우리 저기 공중파에서도 했었고. 네. 그거 말고 저는 이를테면은 이 새벽 1시쯤에 네. 막 로큐로 피처쇼 이런 영화 틀어주는 시간대가 있었어요. 예, 예. AFKN에서. 예, 예.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매일 예, 봤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더 잘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잘하려고 한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본 거지. 근데 그 그냥이 중요한데 이 공육사원님의 케이스를 적용시켜서 예? 아들아 AFKN을 보았더니 되더라. 자 우리 영어 콘텐츠를 싫어. 한번 보도록 하자. 영어 막 이렇게 되는 순간에 강제성이 최악이다. 생기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최악이다. 예.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본인이 아이 그러니까 제가 저게 제가 봤을 때는 영어를 잘하는 유일한 이 저기 머리가 크고 나서 잘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어권 여자친구를 사귀는 것밖에 없다. 그거밖에 없다. 아 고등학생인데 정말 훌륭한 솔루션이네요. 예, 영문과 출신입니다. 정말 확실하다고 하죠. 네, 잠깐, 저도 경험이 없는데. 잠깐 내가 지금 내 기준으로 생각했나 너무? 혹시 요즘엔 다 고등학생 때 연애를 하나? 아니 뭐 할 수 있죠. 하죠. 아, 네. 할 수 있죠. 그러면은 현실적인 아니 근데 뭐 외국 친구가 있진 않겠지만 예. 그런 정도로 강제성을 뭔가 부여해서 영어가 뭐 언어가 잘 되거나 이런 케이스는 잘 없다는 거죠. 스스로 해야 한다. 방금 전에 좋았던 어떤 포인트 만약에 예를 들어서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 게임을 영어로 된 채널을 들었다. 저는 완벽해. AFKN으로 완벽해. 토요일에 빠빠빠빠빰빰빠 그래. today 뭐 시카고 보스 뭐 이런 거 계속 듣고 그랬거든요. 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거 탁 떠올랐어. 제 친구들 중에 그 1호 잘하는 친구들은 다 그 시절에 슈퍼패미컴으로 일본 오락했던 애들. 그렇죠. 아, 일본 게임. 예, 그걸 거예요. 읽고 싶은 거야. 네. 파이널 판타지 그 자막을 읽고 싶은 거야. 저도 그렇게 가타카나와 일하는. 아~ 맞아. 네. 아, 비슷한 의견이 왔습니다. 송인선님께서 외국 가수 좋아하면 되는데. 그렇죠. 가사로 영어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네. 네, 그럴 수 있어요. 팝송으로 이게, 배우는 거죠. 이게 정말 그래서 BTS 때문에 요새 전 세계 많은 분들께서 한글 배우고 예, 예, 예. 우리말 배우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학원에 가서 배웠다기보다는 예. 그거를 K-드라마 뭐 이런 거 보고 싶어서 K-팝 뭐 나도 한번 따라 부르고 싶어서 해보다가 생기는 것들이니까. 그럼 이제 오늘의 교훈은 억지로 시키려고 해서는 사실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럼 머리 커서는 쉽지 않다. 아, 스스로 원해서 해야 이럴 수 있다. 그럼요. 이거는 사실 그 자제분들한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다 해당하는 마찬가지인 것 같기도 하고. 꽂히는 거에 언어를 주입시키면 되는 거죠. 어이구, 꽂히는 거에 언어가 딱 붙으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역시 우리 그 학부모가 한 명 껴있으니까 네, 다르죠. 너무 설득력이 네, 좋다 우리. 여러분 방학 특집으로 이런 사연들 많이 예. 저희가 네. 여우씨가 없으면 저희들이 또 아무것도 모르고 저희들이 그걸까? 이걸까? 몰라 학원 보내. 알겠습니다. 자 우리 월요일은 쇼타임 벌써 마칠 시간이고요. 아이고 오늘도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아이고 재밌었습니다. 두 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허지용 쇼.
여러분의 하루를 읽어보는 시간, 나의 친애하는 하루.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어떤 풍경 안에 서 계시나요? 나눠주세요. 사연과 신청곡으로 참여해주시고요. 신청곡 보내실 땐 그냥 제목만 적어서 보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번 또 무료인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오늘 또 4부에서 소개되는 모든 분들 언제나처럼 커피 쿠폰 바로 보내드려요. 7971 쓰시는 분. 주말에 시부모님이랑 시누이 식구 초대해서 해신탕 만들어 먹으며 몸보신 했어요. 내일 복날이기도 하고 겸사겸사 가족끼리 식사한 지 오래된 것 같아서요. 대식구라 음식 준비한다고 힘들긴 했는데 다들 너무 맛있게 잘 드시는 모습에 행복을 느꼈습니다. 웅디도 보양식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말씀 주셨어요. 해신탕, 해삼, 낙, 문어인가 낙지인가? 문어? 해삼 문어. 부추가 지금 보이는데. 아, 저 문어 전복 삼계탕. 문어 전복 삼계탕이라고 합니다. 아이, 맛있을까? 제가 안 먹어봐서 감탄을 못하겠네요. 삼계탕은 맛있는데. 저렇게 다 집어넣어서. 아무튼 그 보양이 따로 있나요? 오랜만에 또 가족들 다 모여서 7971 쓰시는 분이 만들어준 맛있는 음식 드셨으니까 올여름 또 건강하게 다들 잘 보내실 것 같습니다. 1650 쓰시는 분. 친정아버지가 85살이신데 혼자 지내고 계세요. 내일 복날이라 지금 닭을 사러 갑니다. 오늘 끓여서 내일 들고 가려고요. 오, 그렇죠. 오늘 끓여야 이제 완전히 뼈까지 꼭 드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예, 실수로 씹으시더라도 이가 안 다칠 수 있는 그렇게 잘 끓일 수 있으니까 1650 쓰시는 분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앤마리의 2002를 신청하셨거든요. 지금 틀어드릴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9381 쓰시는 분이 신청하신 곡이었어요.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 아, 맥플라이 하니까 백투더피처 생각나네요. 신정희님, 새벽부터 옥수수밭에 가서 옥수수를 따왔습니다. 지인들과 형제들에게 나눠주려고 박스 포장하면서 라디오를 듣고 있는데 저는 농사지어서 나눠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멋지십니다. 이 선물 받는 분들이 아마도 이거를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그들이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정희님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할 수 있는 거겠죠. 상대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으면은 행복하지 않으실 겁니다. 아유 참 좋네요. 유정아님, 나이 들어 공인중개사 시험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부가 좀 힘들고요. 어려워서 도서관에 짐 싸들고 와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잠시 웅디방송 들으면서 머리를 식히고 있습니다. 말씀 주셨어요. 오늘 좀 어떻게 많이 식히셨나요? 이 마음 조금 홀가분해지는데 아주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시험 공부 잘하시고 좋은 또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지혜님이 신청하셨어요. 시스타의 러빙 유 듣고 오겠습니다. S-I-S-P-A-R Sister. 김성숙님 신청곡이었습니다. 싸이의 챔피언 듣고 왔어요. 주말에 혼자 대신 친정엄마 집 정리하고 왔어요. 엄마 건강도 염려가 되네요. 걱정 날려보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었습니다. 띄워드렸어요. 김소영님, 양선경님, 강영애님, 김금님,
김선아님, 김은진님, 3453-2316-2991 쓰시는 분들 이외 많은 분들이 또 이 시간까지 쭉 함께 해주셨는데요. 늘 감사드리고요. 아, 광고. 허재용 씨요,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끝곡 남순옥님이 신청하셨어요. 남편과 바닷가로 차박하러 와서 중년 여성분이 악기 연주를 하고 있는 걸 보고 있습니다. 멋지게 사시는 모습이 보기 좋네요.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띄워드리겠습니다.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날 12시 5분 다시 돌아올게요. 연출 최다은, 작가 강미정, 최은채, 영상 김아림, 기술 김진규, 신호, 저는 허준이었습니다.